아기의 귓속은 부모가 직접 손질하면 안 돼요. 닦아줄 필요도 없고 엄마의 손가락이나 면봉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더러워 보여서 귀지를 빼주고 싶겠지만 귀 바깥 부분만 닦아주고 귀 안쪽은 절대 닦지 마세요. 귀지가 너무 심하게 많아도 저절로 밖으로 밀려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세요. 귀지를 너무 빼주고 싶다면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 빼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핀셋으로 안전하게 빼주실 거예요. 신생아의 귀가 태어났을 때부터 접히고 눌려 있다면 귀 모양을 교정해 주는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세요. 귀 교정은 가능한 빨리 해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신생아 때 해주고 늦어도 2개월 안에는 교정을 시작합니다. 교정기를 붙인 모습이 불편해 보이지만 착용한 아기들이 교정기 때문에 울거나 부채지 않아요. 아기의 귀 모양이 이상해도 크게 심하지 않으면 그냥 두세요. 서서히 모양이 잡힐 거예요. 귀속 노란 딱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기가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면 노란 진물이 귀와 두피에서 나와서 굳게 되면 노란 딱지가 생기는데 털어내고 몇 번 씻어냈지만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아기가 귀를 비비고 후비면 부모님들은 가려워서 긁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아기는 졸려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아기가 귀에 상처가 날 정도로 비비고 후빈다면 혹시 아토피나 감기로 인해 생긴 중이염일 수 있으니 병원을 꼭 방문해 보세요. 물놀이나 목욕을 하다가 아기의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을 빼기 위해서 귀에 면봉을 넣거나 후비지 마세요. 후비다가 외이도염이 될 수 있어요. 귓속에 들어간 물은 저절로 마르거나 흘러나오기 때문에 귀를 아래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것 때문에 중이염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외이도염과 중이염 예방하기. 외이도염은 주로 귀지를 파다가 생긴 상처에 균이 감염돼서 생겨요. 외이도염에 걸리면 귀가 붓고 아프고 열이 나면서 통증이 심해요. 병원을 꼭 방문하세요. 심한 경우는 고름이 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귀는 바깥부분만 닦고 속은 닦지 마세요.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감기에 걸려서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중이염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귀의 중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 항생제를 1주에서 열흘 정도 먹어야 낫습니다. 중이염은 최대한 예방하려고 노력하면 덜 걸릴 수 있어요. 젖병으로 먹는 아기들이 모유를 먹는 아기들보다 중이염에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모유는 빨아야 나오지만 젖병은 안 빨아도 입안에 고이기 때문이에요. 아기에게 젖병으로 먹일 때는 아기의 상체를 세워서 먹여주세요. 누운 자세로 먹으면 중이로 먹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치료하다가 중이염을 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손을 잘 씻고 감기에 덜 걸리도록 합니다. 아기가 생후 1년이 지나면 빨대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젖병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생후 6개월 이후부터는 곤갈젖꼭지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마세요. 젖병과 곤갈젖꼭지를 빨면 이관에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아기의 입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갓 태어난 아기의 입냄새는 거의 나지 않지만 100일 전후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유치가 나면서부터 이를 잘 닦아주면 서서히 입냄새가 좋아져요. 모유를 먹는 아기들은 입안에 백태가 거의 끼지 않지만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입안에 하얀 백태가 많이 껴서 닦아줘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유치가 나기 전까지는 아기의 입안을 특별히 닦아줄 필요는 없어요. 아기의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분유를 먹인 후에 물을 한두 모금만 먹어서 입안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하얀 백태가 너무 두껍게 꼈다면 구강 청결 티슈로 닦아주면서 이 백태가 분유인지 아니면 아구창인지 확인해 봐야 해요. 아기의 입안을 닦을 때는 먼저 엄마의 손을 깨끗하게 씻고 구강 청결 티슈를 엄마 손가락에 말아줍니다. 아기를 세워 안고 아기의 입술을 두드려 주세요. 그냥 손이 안 닿게 이렇게 딱 핀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톡톡톡톡. 이게 너무 차가워. 톡톡톡톡. 자,
이상하지? 천천히 톡톡톡톡. 괜찮아? 자, 혀를 쓱 닦아주고. 또, 아, 톡톡톡톡. 맛이 이상해? 부드럽게. 톡톡톡톡. 아, 이렇게 벌려주면 가서 혀를 한번 쓱 닦아주고. 아, 맛이 이상해. 아, 엄마 모유랑 맛이 틀려. 어, 싹 닦아주고. 자, 천천히. 우리 이쪽도 닦아보자. 자, 천천히. 아이고, 이뻐요. 싹. 혀 한번 닦아주고. 입안 한번 싹 닦아주고. 어구, 잘했어요. 어구,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톡톡톡톡. 아, 그 혀 너무 깊이 넣지 마세요. 어구, 잘했어요. 자, 톡톡톡톡. 쏙 닦아주고. 아구, 잘했어요. 아기의 입안을 닦았는데 잘 닦여진다면 하얀 백태고, 잘 닦여지지 않고 더 닦았더니 피가 난다면 아구창이에요. 만약 아구창이 생겼다면 구강 청결티슈로 세게 닦아내면 아기가 아파요. 닦지 마세요. 아구창 때문에 아기가 아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엄마의 유두에 칸디다 유선염이 생기는 경우는 흔히 있어요. 엄마와 아기가 모두 칸디다 균에 감염되었더라도 모유 수유는 계속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르세요. 아기가 먹어도 안전한 항진균제를 처방해 주실 거예요. 아구창은 태어날 때 생길 수도 있고, 생후 2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아주 흔한 구내염이에요. 칸디다 균은 주로 입과 질 속에 사는데, 출산 과정에서 산도를 통과하면서 아기가 감염될 수도 있고, 아기가 면역력의 균형을 잃었거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곰팡이균이 자라서 감염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기에게 아구창이 생기면 엄마 유두가 더러워서 그렇다는 등, 젖병 세척을 제대로 안 했다는 등 주변에서 엄마 탓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안 걸리게 하려고 아무리 조심해도 아기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걸립니다. 사용한 젖병은 세척해서 반드시 열탄 소독을 하고, 아기의 가진 수건을 입에 넣는 일은 하지 마세요. 아기의 수건과 어른의 수건은 분리해서 사용하시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들이 쓰는 가진 수건은 삶은 세탁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가진 수건을 적신 물에 곰팡이균이 있는 경우에는 아기의 입에 감염을 일으켜요. 구강 청결 티슈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